미친 여자는 아름답다. 2016 NBL 한국 여자 바둑 리그 9라운드 3경기입니다. 네, 이 곡 속기 대고 두 선수 모두 초읽기 2회씩 남았는데요. 네, 지금 송혜로 선수가 날일자로 가자 밀어놓은 장면. 네, 이렇게 밀어두고 나서 아직 착수를 안 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애초에 제가 입구자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좋네요, 이게요. 네, 지금은 이제 또 받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뛰어들어간다면 근데 너무 좀 아프긴 한데요. 일단 이 자리는 받아야겠죠? 근데 받자니 너무 계속 당하고만 있어요. 여기도 당했고 이쪽도 당했고 손 빼고 또 배 여기까지도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도 상당히 크고요. 30초 하나 둘 뭔가 흐름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김효민 선수도 이쪽을 두면서 다른 수를 좀 연구하고 있는데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받자니 억울하고 안 받자니 아프고 지금 계륵 같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홍민표 회설위원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열받아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게 아픈데 지금 받고마 있자니는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6, 7, 8 받아도 안 받아도 안 좋다면 그냥 안 받을래요. 네, 그래서 지금 김민 선수도 중앙으로 돌이 가는 건데 이게 그래서 자칫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간다면 뭔가 계속 공백 같은 자리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은 머리를 같이 내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흐름이 송혜로 선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오늘 몸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워밍업을 잘하고 왔나요 어디서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얼굴을 한번 찡그리더니 초읽기를 한번 보냅니다. 이 송혜로 선수가 이제 대역 중에 액션이 되게 많거든요. 네. 표정도 되게 재밌는 표정이 많고 그런데 오늘 아직까지는 그런 표정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침착하게 지금 반상 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약간씩 나오려고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귀엽게 봤던 게 머리를 쿵쿵쿵 두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대착각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바둑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냉정을 찾으면서 결국은 또 승리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바둑이 이제 5라운드 때 이제 김신영 선수와의 대국이었거든요. 아, 네. 30초. 맞는 것 하나, 같아요. 네. 네, 지금도 이제 느는 수가 이제 당연해 보이는데 송혜로 선수는 다음 수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늘었을 때 흙이 과연 어디에 둘 것인지 먼저 예측을 해보고 그 수를 뒀을 때 또 어떻게 나는 반응해야 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벌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흙이 밀어간다면 나는 이제 늘 것인가 뛸 것인가 이 젖히는 거는 지금 좀 무리로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이 두 수를 놓고 고민을 한 거고 만약 흙이 손 빼고 이제 다른 데 준다면 네 지금 이런 이 수요 좀 별로 득은 없어 보이는데 반대로 이 자리를 맞았을 때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본 것 같네요.
이제 연결한다면 단수가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교환을 해야 된다면 되게 지금의 이름이 넓은 가운데에서는 네. 힘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맞기 싫어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흙돌이 만약에 막혀져 있다면 흙은 절대 이런 식으로 두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씌어가서 흙돌이 이런 데 위치해 있어야 이쪽에 집이라도 좀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기세로 받지 않고 두고 있는데 역효과가 좀 나고 있어요. 30초 지나가는 하나 길에 이런 자리는 둘 그래도 하나 하고 싶네요. 네 다섯 네, 여섯 끊는 약점도 일곱 보완할 겸. 어? 그 수를 노리고 있었나요? 아 이거는 뚫리더라도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이거 같은데요? 엄청난 승부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본인의 진영도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뚫려서. 근데 이거 뭐 늘어서 두겠다는 얘기 같은데. 저는 지금 김혜민 선수가 단수 친 수가 오히려 알파고 같은데요. 네. 하나, 둘. 어쨌든 엄청난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잊고 단수 치는 것은 이건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젖혀서 이거는 흙이 연결이에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100이 이건 불만이겠는데요? 네, 단수 교환을 생략을 하고 뚫어야 돼요. 김민 선수는 이제 뒤에 사활이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개됐을 때 붙이는 수는 그래도 스펙이 살수 있고요. 여기까지 선수기 때문에 이제 뛴다면 살죠. 근데 붙이는 수를 못 둔다면은 아까 이 형태에서 100이 마지막 빠지는 게 항상 30초 선수입니다. 하나, 둘, 그렇게 셋, 계산해 본다면 넷, 생사에는 지장이 다섯, 없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기세죠.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김혜민 선수가 승부수를 꺼냈습니다. 근데 여기를 뚫리는 동시에 이제 집으로는 흙이 역전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이제 이 전체 벡돌을 30초 하나, 노린다든지, 혹은 이 둘, 벡돌을, 이 상변의 벡돌을 노린다든지, 넷, 다섯, 여섯, 공격하는 일곱, 과정에서 실익이 있어야 여덟, 됩니다. 아홉. 근데 만약에 이 상변 벡돌과 이 우변 벡돌이 손을 잡는 날에는 혹은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흙도 어려운 선택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랬던 거고요. 지금 송일호 선수 머릿속에는 오롯이 연결이라는 두 단어밖에 하나, 안 떠오를 것 30초.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둘, 이렇게 넷, 뛰고 이렇게 뛴다면 연결이 다섯, 가능한가 이 돌과 여섯, 일곱, 1차적으로 볼것 여덟, 같고요. 네. 아홉. 네, 이 수도 이 젖혀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면 뭔가 이 돌과는 연결이 더 수월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를 이제 안 받는다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끊기는 약점이 있는 거죠. 설마 이수로 바로 끊어갈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렇게 잡힌다면 이거는 너무 낭패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정말? 좀 괴롭습니다. 행마가 일단 뭔가 행보가 좋진 않네요. 네. 근데 김민 선수는 이제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잡힌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건데, 그렇다면 백도 마지막 이렇게 한칸 뛰는 30초. 행마가 하나, 좋았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교환은 처음으로 송인호 선수한테 실착이 나왔는데요. 악수인가요? 네, 악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빠지는 수로 인해서 확실하다고 봤었는데 만약에 이 교환으로 인해서 사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건 대악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활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당장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쪽을 치고 나갔을 때 네, 붙였는데 여기 이쪽을 끊어서 이건 잡힙니다. 여기 백이 잡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사활은 좀 봐야겠어요. 아, 뭔가 아까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앙의 한 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혹이 온다면 이 돌이 갈라지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 둘, 여기서 넷, 이 사활에 문제가 없다면은 되게 잘한 건데 근데 뭐 치중만 가더라도 이거 기분이 네. 너무 나빠 보이는데요. 저 치고 끊는다면 이건 바로 잡힙니다. 글쎄요, 지금 송혜련 선수가 잘못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받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처리가 된다면 그래도 기도 지켰고 여기도 먼저 올 수 있고요. 아, 예. 아, 지금 냉정했어요, 지금요. 지금 시간에 쫓겨서 착수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나마 지금이 냉정한 수입니다, 저 수가. 뭐 이 교환은 뭐 예. 네, 흑이 네. 단수를 칠 수 있는 형태인가요? 이 수요. 네. 이 수를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끊고 나왔을 때 이제 이쪽을 연결하기 전에 뭔가 30초. 덩치를 불려놓을 수 있다면 셋, 이런 식으로요. 네. 이거는 이제 백도 어려운 싸움이 되는 8, 거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은 됐네요. 이 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송혜련 선수도 이거를 끊고 나가기보다도 그냥 날일자 정도로 그냥 벗어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연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백은 연결이 최고 목표예요. 최선의 길이고요. 아마 이렇게 두더라도 김유민 선수는 차단을 노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백도를 차단해야지 마지막 30초 흙으로서 미래가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서히 그 재미있는 표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김유민 선수는 지금 표정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이 선수는 불리하던 유리하던 표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죠, 지금이요. 네, 송인호 선수. 네, 표정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있는다면은 여기가 나중에 한 방 듣지 않습니까? 집으로 이득이라는 얘기고요. 이제 빠져서 받는다면 집으로는 손해예요. 근데 이렇게 끊고 나서 나갔을 때 이 약점을 흑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초. 백이 뭐 나가는 맛은 이제 사라진 거죠. 네. 네. 지금은 집으로는 이제 두 집 차이 나지만 이쪽 나가는 맛이 있냐 없냐가 더 크거든요. 그 차이가요. 그래서 지금 날카로운 잽을 날렸습니다. 김민 선수.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거고요. 아직도 흙은 연결시켜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수가 있는지 30초.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하나, 항상 둘, 이제 이쪽에 신경이 쓰입니다. 넷, 흙도요. 네, 다섯, 여섯, 김민 선수 일곱, 어떤 선택을 여덟, 할까요? 아홉. 아, 그 교환은 좀 악수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쫓겨서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늘어간다면 백 모양이 좀 더 견고해졌어요. 물론 이렇게 끊는 것은 장문으로 안 됩니다.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늘었을 때 오히려 이쪽 급소를 둬서 차단이 아니라 좀 이쪽에 흙집을 만들겠다는 네, 30초. 생각인 하나, 거거든요. 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는다면은 다섯 네, 이런 식으로 띄어서 연결은 되지만 흙집이 좀 늘었다라는 생각일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그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실수가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송혜련 선수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신을 네. 바짝 차리고 둔 거죠? 네, 냉정하게 뒀어요. 2, 3, 4, 5 아무래도 이 귀에 그 이 단수 친 수만 아니었더라면은 뭐 이런 흐름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냉정하게 지금 송혜련 선수가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나가는 수가 끊고 나가는 수가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네, 흙이 지금 이수로 지켜둔 거고요. 흙이 여기 공배 연결하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지켜둔 거고 이제 백도 이제 연결이 가능해졌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두고 싶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한 발 더 갔습니다. 네, 오히려 단순하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좀 흙의 약점을 노려가면서 좀 집 모양을 또 만들고 싶은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선수들이 아, 이번에는 초읽기를 한번 보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확인하는 선수도 있고 안 하는 선수도 있는데 이제 좀 시간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확인해서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이었나 하고 네. 저도 이제 시간표 경험이 뭐 있어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간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습관적으로 바둑에, 네, 확인하는 선수도 있고요. 바둑에 빠지다 보면 횟수를 착각할 수도 있죠. 네. 시간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데 평생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하려고 해도 어려운 건가요? 네, 그런 확률도 좀 적거니와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 받아줬기 때문에 연결은 문제가 없겠고요.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뭐 손 빼는 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뭐 연결고리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뭐 하나 더 받아두는 둘, 게 두텁긴 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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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텁게 두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셋넷다 송혜령 선수가 네. 아까 약간이라도 흐름이 좋다고 해주셨는데 뭐 변함은 네. 없을까요? 네, 지금도 백이 기분 좋은 흐름이고요. 네, 이제 흙이 얻은 것은 이쪽에 약간의 집인데 이 상편의 집을 포기하고 한 공격이 확연히 실패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아,
지금 형세는 송일호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과연 후반에도 이 유리함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루이나위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1국 장고 대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진행이 많이 됐군요. 이봐, 두 분 뭐 난리가 났네요. 뭔지 몰라도. 근데 한눈에 봤을 때는 백의 형태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흑의 약점은 백한점을 잡으면서 해결이 됐는데 이쪽을 관통한 모습이 아주 백이 깔끔하고요. 네. 이쪽 형태도 지금 붙여가면서 모든 백돌들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흑은 그것에서 이쪽에 확정가를 지었다는 건데 흐름 자체는 이효진 선수가 좋아 보이네요. 이쪽에서의 정리는 이효진 선수가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혹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둑에 낙이 없는 바둑이라고. 뭔가 이제 집도 비슷하거나 혹은 적은데 공격할 대상도 없고 발전성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낙이 없다 이제 바둑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해볼 데가 없다는 뜻이죠. 네. 지금은 딱 봤을 때 흙이 좀 낙이 없어요 바둑이. 재미가 없습니다. 백은 발전성이 있고요 일단. 모든 돌이 다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요. 이쪽도 관통하면서 시력을 얻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수가 좀 낙을 만들기 위해서 둔 수인데요. 좀 변화를 주자는 거죠? 네. 일단 좀 승부수성의 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자리도 상당히 좀 치명적인 자리거든요. 오히려 전체의 집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도 지금 상당히 얇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고 맞기만 해도 바로 수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다 제껴두고 나서 이쪽에서 전투를 펼치지 못한다면은 쉽게 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루이나이 선수가 네,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은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다녀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어떤 이렇게 막히는 순간은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있는 순간에 이 흙 전체가 아직 미생이에요. 백이 이쪽을 연결한다면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도 신경을 써야겠고요. 네, 백은 이쪽 타이밍도 엿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은 그래도 이렇게 늘었을 때 이 넉점이 지금 공격받기 때문에 만약 이러고 한 이 공격이 실패한다면 백도 리스크가 큽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돌려치기 수법을 이유진 선수는 계속해서 노릴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 이쪽을 먼저 밀어두고요. 지금 흑은 최강으로 둔다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그때 이 수법을 들고 나온다면 이건 좀 꽤 강력해 보이거든요. 네. 백도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것을 흑도 다녔을 때 물러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면 체면 치례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교환과 이제 이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치기를 당하더라도 좀 아까 교환이 없을 때보다 좀 덜 아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루이나웨이 선수가 불리한 흐름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좀 껄끄러운 수법을 들고 나왔네요. 백도 이쪽에서 잘 정리를 해야만 그 전에
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돌과 이돌이 연결이 되면은 뭐 가장 깔끔한데 저치더라도 이제 대저쳐 간다든지 혹은 붙여 간다든지 하면은 연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진행 하나 이제 예로 든다면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차단이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라면 이쪽 받고 나서 지금 흙도 봉쇄는 좀 힘들거든요. 흙 행마를 보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출한다든지 네. 흙의 돌에 기대서 빠져나가는 수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타는 작전. 네, 경기 SG골프와 부안곰소 수금의 9라운드 3경기. 과연 1, 2국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SG골프와 부안곰소 수금의 9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속기 대국은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상황. 네, 지금 뭐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요, 이게? 지금 우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쪽 받자 이제 네. 교환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이쪽 치중을 봤는데 차단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수읽기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1로 끊겠죠? 아, 좀 더 욕심을 내보나요? 2양 잡는다면 더 크게?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송혜련 선수는. 반대로 반대쪽 100점은 네. 약점이 없을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1로 끊는다면은 네. 이제 흙의 수가 좀 늘어서 이제 끼우는 수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끊는 게 정수고요. 이 지금은 끼우는 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김일 선수 생각은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서 이제 패 거는 수와 넘는 수 이 두 군데를 맛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결한다면 흙도 이제 연결해서 이제 백의 집을 좀 파워로 하고 좀 살아갔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뭐 교묘하게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타협이 된다고 봤을 때 이거 패싸움도 한번 생각해보긴 해야 되는데요. 패감이 누가 많은지 뭔가 중앙 쪽 이런 데가 아직 패감을 듣는다면은 패감 흙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이쪽도 패감이 있고요. 네. 네, 아예 교환도 하지 않고 입구자를 갔습니다. 근데 좀 의미가 있네요. 교환 안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나중에 하나, 이렇게 둘, 셋, 먹여치고 넷, 뛰었을 때 여섯, 이건 패맛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전체 냄마가요? 예.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아까 백돌이 여기 있으면 나중에 찝어서 패를 하겠다는 맛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어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그냥 건너가면 산 겁니다.
지금도 뭐 이런 수를 좀 노려보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은 조금 얘기가 마지막 다르긴. 30초. 하나, 둘, 셋, 단축을 넷, 이었을 때 다섯, 여섯, 이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일곱, 있네요. 여덟, 아홉. 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끼워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일로 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끊는 다음에 잡긴 잡아요. 근데 여기 찔렸을 때가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제 바로 막아야 되는데 나중에 끊기는 약점이 생기는 네. 겁니다. 네, 뭐 집으로도 큰 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잡은 것과 넘는 것도요. 마지막 어쨌든 김윤희 30초. 선수가 좀 하나, 했어요. 이 둘, 정도라면은 되게 안녕을 넷, 없애고 집 다섯, 모양을 여섯, 파괴했거든요. 일곱, 여덟, 그렇기 때문에 이 아홉. 전체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아서 정리를 하네요. 그 나중에 단수 쳐서 이런 부수입, 짭짤한 부수입을 또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살려낸다면은 뭐 계속해서 압박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김혜민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아직도 집으로 부족하다라는 마지막 그런 30초. 하나, 모션으로 보여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가 이제 여덟 아홉 집에 스물셋, 27, 32, 34. 중앙을 빼고도 이제 백이 한 35집 정도 납니다. 흑도 35집이 마지막 30초. 약간밖에 안 남아요. 하나, 둘, 지금 셋, 덤이 넷, 부담스럽습니다. 좀더 다섯, 이득을 보는 여섯, 수법을 찾아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그쵸, 일단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덤 차인데 만약 이렇게 들어간다면 물론 잡기 전에 이런 교환을 하겠죠. 한 14집 정도가 부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거는 집으로 역전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또 반대쪽대로 타겟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여기는 이렇게 교환해 둔다면 네. 끊기더라도 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있는다면은 30초. 이제 때려내고 하나, 여기까지 굴복을 둘, 시켜 셋, 가겠죠? 넷, 그 다음에 다섯, 계속해서 압박을 여섯, 해서 일곱, 이건 여덟, 좀 기분 나쁠 수도 아홉. 있어요. 지금 추격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어서 받았네요. 김윤 선수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 평상시 별명도 거북이던데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있던 별명인데요. 좀 오래 가네요. 바둑도 약간 두텁게 네, 그런 식으로 그쵸. 짜가는 예,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생긴 별명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일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30살이 되기까지 그 별명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도 뭐, 마음에 든다, 귀엽다. 나랑 잘 어울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 예전 별명은 이제 꼬부기였죠, 꼬부기. 좀더 귀엽게, 어렸을 때는. 지금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그래서. 조만간 송일호 선수도 좀 이제 별명이 하나 등장할 것 같아요. 표정에 관한 별명일 것 같아요, 네. 어쩐지. 하나, 둘, 이 선수가 근데 셋, 상당히 이제 분위기 넷, 메이커입니다. 다섯, 평소 여섯, 국가대표실에서도 아주 일곱, 여덟, 좋은 그 아홉. 분위기를 잘 유도하고요. 네.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영어 수업을 저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송일호 선수와. 아, 영어 수업이요? 예. 그래서 비바에서 하는 그 프로 기사들 대상으로 이제 비바에서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수업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송일호 선수. 아, 평상시에 굉장히 쾌활한 네, 성격이군요. 아주 쾌활한 성격이에요. 네.
이제 좌중앙 쪽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진 모양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네요. 네, 지금은 반드시 중앙 쪽에 압박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김혜민 선수는 좀 더 센 것이 없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한 것이 없는지. 이수의 의미는 이제 받지 않는다면 들여다보고 끊는 수를 노리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백이 이제 이 끊는 약점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법을 둬야 되는데 뭐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너무 길었죠? 전체가 지금 정말 네, 네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30초. 그래서 이렇게 받아준다면 네 이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교환하더라도요. 제차 여기까지도 아 여기는 이제 찝어서 받는다면 이게 선수가 돼서 네, 득이 없겠네요. 뭔가 자체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결정하지 않고 이제 아주 큰 자리인 이곳을 두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중앙 쪽을 마지막 30초 두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둘, 셋, 그렇게 먼저 압박을 안 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안팎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두고 나서 맞는 것이 수순으로 보여졌었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자리도 괜찮네요. 이런 자리를 좀 잘 찾아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텀으로 압박해서 이제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늘어준다면 어차피 좀 비마로 활용한다면 큰 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수로 젖혀서 끝내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쪽에 돌이 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도 받아야 돼요. 이 붙이는 수 당하는 집도 집이지만 이 전체가 미생으로 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배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받는 것은 당연한 자리고요. 예상외로 김혜민 선수가 중앙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마지막 30초 하나 둘 형제 분탄이 어떻게 된 걸까요? 여섯, 네 지금은 여덟, 아홉. 이쪽 치중으로 인해서 많이 추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역전에 이르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중에 또 잡는 맛이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또 이 두 점을 잡아갈 수는 있어요. 패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지켜야겠죠. 이거 권리를 조금 계산해 준다면은 하나, 둘, 약 두 집 정도 두 집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집 정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집은 백이 약간 많아요. 근데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집이 형성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관건인가요? 네,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젖힘으로 인해서 이제 차단이 되는데 이 백 전체 사활이 신경 쓰인다면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젖히고 나서 효과 너무 아파요. 이 쳐주기는 여기까지 당하는 거라서 괴롭고요.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이건 선수로 당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송인호 선수 여기 있는 것은 좀 경솔했어요. 있는 수는 이제 늘던지 네, 그냥 붙여 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됩니다. 네. 김현우 선수 이거 왜 안 지치죠? 이건 늘어서 봤거든요, 이건요. 무조건 이교환을 해놔야 되죠. 백도 이제 여기서 치느냐 있느냐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친다는 얘기는 선수를 잡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집으로 너무 손해예요. 근데 여기까지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리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백의 피해가 생각보다는 적어요. 이교환을 왜 안 해놨을까요? 지금 그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11집. 이쪽 중앙 쪽을 다 빼고 반면 한 넉집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 흙이 반면 넉집이 앞선다는 얘기죠? 네. 그럼 두 집 반 정도. 그걸 이제 중앙에서 좀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백도 같이 늘기 때문에 흙은 뭐 넉집 정도 늘는데 백도가 두 집씩 늘고 선수를 뺏겨요. 그건 좀 재미가 없는 거고. 이제 여기를 굴복시키고 나서요. 이쪽을 찔러보고 나서 이런 붙이는 수가 안 되는지 좀 연구해봐야 됩니다. 이거 뒤로 물러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역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파워했을 때 104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어쨌든 중앙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송혜련 선수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교환은 근데 어차피 이거는 뒤로 돌려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좀 많이 당할 것 같은데 나중에. 네. 돌려치면 괜찮겠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지금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죠. 네, 아슬아슬한 차이기 때문에 이 패도 지금 송인 선수가 원래는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버텨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버팀이 어차피 오래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쪽 패감도 있고 부담은 흙은 전혀 없고 백은 아주 크거든요. 네, 지금 물러나야 돼요. 이제 여기서 근데 혹시 그냥 붙이는 수가 있는지 좀 보고 싶네요. 한 점을 믿기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혹은 일로 막는다든지요. 제차 이쪽을 파워한다면 못 살아야기 때문에 좀 이런 공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좀 어렵습니다. 김혜미 선수가 7, 8,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찾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수도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수긴 한데 물론 이제 받아주면은 뭐 손해는 없는데 네 그쵸 밀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를 체면 살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받아준 순간 또 나가는 수가 또 생기거든요. 선수네요. 글쎄요. 지금 타이밍에 이수를 뒀다는 것은 좀 실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리 선수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밀어가네요. 너무 두고 싶었나봐요. 네. 약간 좀 상대방의 실수를 이제 꼬집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초반에도 이 좌상에서 젖히는 게 거의 노타임으로 뒀거든요. 네. 좀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보고 싶어요. 누가 더 빨리 뒀는지. 빨리 든 건 그래도 김혜민 선수가 빨리 든 것 같은데 이 두 점을 드러내기 전에 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그래도 김혜민 선수도 노림이 있어요. 여기를 먹어치고 네, 찔러놓고 먹어치고 마지막 30초. 이제 물론 이 폐의 모양이 하나, 있지만 이 수가 이제 듣는 넷, 순간에는 끊기는 약점이 여섯, 생기는 거거든요. 여섯, 근데 지금은 받아주겠죠. 그리고 이 노림을 계속 노릴 겁니다. 아까처럼 먹여쳐서 찌르고 먹여쳐서요. 근데 만약 뒤로 가야 되면은 단수쳤을 때 받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이 석점을 선수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자리 같은데요. 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때려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밀어 한다든지 뭐 뛴다든지 하나, 해야 되는데 둘, 아까처럼 그 맛은 네. 남아 있는 거예요. 찌르고 네. 먹여치는 수가요. 아니면 아예 여기 연결을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한데 근데 뭔가 이것은 안녕 관계가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찌르고 들어왔을 때 이 전체가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이는 수가 되면 여섯, 좋은데.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흙이 이제 나가는 동시에 이제 이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뚫고 나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송인호 선수는 지금 이 수를 두는 의미가 이 붙이는 수를 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붙였을 때 이렇게 뒤로 가야 된다면 이거는 백집이 너무나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밍에서는 흙도 마지막 30초. 뭐 이쪽으로 하나, 응수해주고 싶진 않아요. 둘, 물론 젖히고 치받는 넷, 순간은 미생이긴 한데 그래도 탈출이 여섯, 눈에 여섯, 보이거든요. 근데 잡힐 돌은 아닙니다. 항상 이곳이 있기 때문에 뭐 반격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장면이에요. 김혜민 선수 역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둔 수는 뭐 이제는 이수 가능한데요. 물론 하나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면 뭐 너무 흙 모양이 다 지워졌거든요. 세 점으로 늘기는 힘든 거군요. 네,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마지막 30초 하나 이제 이 형태가 나옵니다. 셋, 아, 근데 넷, 지금은 이돌 아 이돌이 의미가 있긴 있군요. 아까 이쪽으로 수상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었을 때 변화가 생기거든요. 참 복잡한 변화인데 두 점 잡히면 이런 변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밀고 나와서 뭔가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별 수단이 수가 별로 없네요. 네.
그리고 여기 치받아 버리면은 지금 이 전체가 지금 잡힙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붙이는 수가 여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가 가능해 보여요. 수가 된다면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더 해보죠. 이게 최후의 승부처거든요. 이게 흑은 이 나가는 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그 길이 외길로 보여지는데 네. 이 두 점을 잡고 못 살아요 여기. 이 두 점 잡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었을 때 꼼짝없이 잡힌 모습입니다. 지금. 아, 그쪽이 깔끔하게 막힌다면 흙이 중앙에서 별로 난 것도 없고 백이 오히려 좀 말투랑 네. 같은 집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흙집은 다 지워졌고요. 백집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백집은 이쪽에 파워들이 있기 때문에 30초. 흙이 얻은 하나, 것은 둘, 이제 먹을 쳐서 잡는 맛을 남겼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쪽 지워진 것이 여기까지 지워졌거든요. 흙집이 네. 그쪽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송일호 선수의 손길이 자신감이 넘쳐요. 뭐 이겼다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 개가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개가로 이제 여기가 크거든요. 마지막 큰 자리를 그래도 흙이 다행히 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는 네 굳이 교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흑의 사석이 4개 많죠? 한 6.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각보다는 미세한데 그래도 약간 백이 남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와 달라진 건 없네요. 네. 뭔가 느낌상 확실히 흙이 손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에 좀 얻은 것이 좀 말을 하나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미세한 가운데 약간이나마 백이 좋은 형세로 보여집니다. 아, 그쪽을 바로 잡을까요? 네, 바로 잡는 것은 작거든요. 네, 그쪽이 커요. 그나마 마지막 큰 자리를 이렇게 둘 수 있어서 뭔가 흐름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송일환 선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묘하게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간의 우세만을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송일환 선수. 그리고 우변에 끼우는 수도 꽤 가치가 있는 거죠? 흙이 나중에 끼우는 수요? 네, 이 자리를 끼운다면은 네,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런 진행이 되거든요. 네, 흙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이 두 점을 잡히는 순간 아까 이 먹여치는 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이쪽에 대한 처리가 되고 나서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네, 후수로 끝내기니까 네 집을 주고 아홉 집을 얻었어요. 후수 다섯 집 정도 끝내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어? 어, 손흥민 선수 이거 기회 왜 안 쳤죠? 어, 이거 무조건 젖혔어야 되는데요. 어, 이거 끝내기에서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젖히더라도 흙은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럼 백집 두 집 일단 차이가 나고요. 흙집은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 붙인 수로 밀고 들어가서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집이 줄은 결과인데요? 네, 백집만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세로 여기를 두지 않고 손을 뺀 건데 나중에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흙집이 여기까지 여덟 집. 아까는 아까도 여덟 집 똑같습니다. 그럼 백집이 두 집이 줄은 거예요 지금. 어, 약간 미세한 우세를 지켜나오고 있었던 송일호 선수가 어, 이건 정말 극미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어, 좀 긴장감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네. 계속 조금씩 추격을 해가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손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바둑이 아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 팩감이 흙도 많진 않네요. 집어서 서는데 이것은 좀 버티는 수거든요. 아주 끼우는 약점을 좀 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여론 이런 데 끊어가면 좀 흙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뭔가 끊어갈 타이밍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이거 어, 정말 점점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바둑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끊는다면 아직까지도 백이 남는 바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반대로 이제 흙의 열범을 추궁해서 백이 집으로 이제 이득을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지금 순수하게 넷, 집, 넷, 집은 지금 흙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뭔가 이 한 점을 잡는다든지. 근데 이 한 점은 뭐 쉽게 잡을 수 있겠네요. 어, 좀 더 이득 보는 수법이 없는지 봐야겠습니다. 이쪽이 치받으면은 흙도 전체가 못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추궁한다면은 그건 아마 단수를 치고 그냥 연결을 할 겁니다. 이 연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본다면 이제 끊는 게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긴다면은 나중에 칠 때 못 잃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끝내기입니다 이 수도요. 네. 아 정말 얽히고 얽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김윤 선수가 아예 손을 돌리고 이쪽을 지켜간 거고요. 하나, 둘, 다시 이쪽 때려내면서 넷, 다섯, 어, 여섯, 뭔가 팩감의 우위는 지금 백에게 넘어갔거든요. 그쵸, 지금은 굴복을 시키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나마 여기를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아까처럼 먹이쳐서 백 두 점이 잡히는 일은 사라졌어요. 그렇네요. 네, 이제 그쪽 살리고 어, 이거
개괄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이쪽은 흙에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흙이 일로 처리하는 것보다 집으로 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이득이 되겠고요. 와, 좀 더 정밀하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끝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 자리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받아준다면 이곳과 이곳을 모두 교환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젖히고 두는 것은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백이게요. 여기는 선수니까 8, 10, 14집 네, 25집입니다. 35, 37, 38 그리고 사석이 4개가 많죠? 42 여기까지 43 정도 날 여지가 있습니다. 12, 14 26 36 이거 반지승부 같은데요? 너무 흥미합니다. 어떻게 돼도 미세하네요, 이번 네. 주는. 그러니까 지금 딱 두 집 손해본 만큼 송인호 선수가 미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7집의 백두 차례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쪽에 바둑에 따라서는 반집이 네. 백이 약간 더 두터울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래도 손을 들어준다면 그래도 백 쪽에 걸어주고 싶긴 한데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좋았다가 미세졌기 때문에 재차 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송혜련 선수 쪽이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승부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지금 정말 우리무중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이쪽 하나, 처리가 제대로 돼야 다섯, 돼요. 일곱 여덟 최선의 처리가 뭔지 네. 일단 이쪽을 끄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단수 쳤을 때 네, 이쪽 양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쪽 연결하고 이곳을 찌르는 수와 이쪽 치바는 수를 이제 맛보기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끝내기가 정확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를 단수 치고 근데 이쪽을 단수를 치거든요. 저 찝는 교환을 해버립니까? 그리고 살겠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살아야 돼요. 지금 이쪽을 파우더하는 순간 다 잡혀요. 흙 전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교환이 과연 이득이냐 아니냐 봐야 되는데 별로 이득 같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찔리는 모양이 형태가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아, 이 교환을 안 해놨어요. 이제 일로 단수 치고 연결해서 나중에 일로 단수 치고 단수 치고 그다음에 이쪽 연결하는 그런 수순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찝어둔 교환은 글쎄요. 마지막 30초 하나 네 어차피 이렇게 둬야 된다면 이 교환은 악수가 됐죠. 아까처럼 이렇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네, 좀 악수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쪽이 커 보이고요. 한눈에 봤을 때는요 여기 있는 것도 두 집은 넘는 자리입니다. 네. 세 집에 가깝고요. 이쪽은 역 끝내기 하나, 네, 두 집 정도. 셋, 넷,
된 자리고요. 아, 그쪽 이어서. 네, 선수예요. 어차피 여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이 둘 거 백이 먼저 한 거네요. 네. 그럼 여기 14집이고 이쪽까지 26, 27집입니다. 이쪽은 나중에 이렇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30초. 36, 하나, 38, 둘, 39. 네. 40집 정도로 봐야 돼요. 그리고 4석까지 44집. 어우, 날카로운 타이밍이네요, 그 수가. 백이 잡고 나서는 못 하거든요, 이 교환에. 날카로운 타이밍이었습니다. 김희민 선수 집중력이 살아 있어요 지금. 44집이고 흑집은요. 7집, 8, 10, 12, 14, 22. 마지막 38집. 하나, 둘, 셋, 넷, 아홉,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집에 흑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니, 거기 그건 뭐죠, 근데? 지금도 송혜림 선수 바로 주네요. 지금 의미가 아예 없... 의미가 아예 없는데요? 이게 석집자리예요, 그러니까요. 기본 집이. 네. 그러니까 김혜민 선수 생각은 나중에 이쪽에 치중이 여기는 백이 연결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치중이 온다면 한 수 더 갈 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받으면 갈 수 안 해도 되거든요. 백집이 한 집이 안 납니다. 유가무가로 수가 안 나는 장면이었는데 이거는 눈 뜨고 한 집 손해봤어요. 여기는 역근대 두 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석집 자리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유유 이어간다면 네, 한 집 정도 손해 봤어요. 대신에 이제 백도 이쪽으로 안 밀고 원래는 뭐 이런 데 있거나 다른 끝내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집보다는 좀 미세한 차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손해는 손해인가요? 네, 손해를 봤습니다. 좀 껄끄러운 수가 등장한 건데요. 이렇게 받으면 사실 똑같습니다. 네, 이었을 때 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찝는 노림이요. 그러니까 젖힐 때 꼬부리고 이제 집 모양 안 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양자충으로 잡힙니다. 양자충으로요? 연결하는 것은 6, 이렇게 뒀을 때 전체가 빅이 돼요. 아, 이건 네. 흑이 안 되죠. 네, 지금 정수를 네. 찾아냈습니다. 네, 여기가 그래도 석집에 녹집 반 정도 끝내기 자리거든요. 지금은 가장 큰 자리입니다. 그 다음 큰 자리가 이제 여기로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30초. 여기도 하나, 석집에 둘, 한 넷, 석집 넷, 반 정도.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지금은 일곱, 여덟. 김혜민 선수가 2패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버티지 못한다면은 네, 송혜림 선수가 네, 미세하지만 남을 것 같습니다.
반집 내지는 한 집반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백은 부담이 없는 패라. 네. 사실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굴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패감 차이가 많이 난다면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둑에서는 흑백 간의 패감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날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럼 흑이 굴복을 결국에는 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것? 그 수가 이득인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돌려치고 나서 여기를 때려서 한번 물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충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키울 텐데 지금 자충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엄청 당합니다. 여기까지 당하고 이렇게 다 굴복을 해야 돼요. 네. 가해수도 한번 더 해야 되고요. 따내는 게 선수가 된다면 네. 엄청 손해네요. 그러니까 또 따냈을 때 백도 이렇게 받는 게 정수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비슷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숨겨진 한 집을 좀 찾아내야 돼요. 그 한 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김혜민 선수 좀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고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백은 이렇게 이쪽을 잇게 되거든요.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수가 혹시 누구신가요? 네. 이렇게 있는다면은 어차피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맞보기가 되거든요. 마지막 30초. 그리고 이 자리와 이 자리도 맞보기. 그냥 패를 이었습니다. 아예 그곳을 이어버려서. 그 뭐죠? 이게. 이렇게 있는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상당히 깜찍한 수가 숨어 있었네요. 순간적으로 붙였을 때 여기서 사활이 걸리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 찔러서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받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봐서 처리를 하겠다 라는 생각이겠네요. 그냥 이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백의 권리가 되니까요. 그냥 있는 게 약간 낫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왔을 때 네, 이것은 이제 흑이 한 대 잡히는 것은 석집 반짜리 끝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렇게 받으면 똑같네요. 어차피 이것까지 흑의 권리입니다. 계산상으로 갔습니다. 참 여기를 두고 이제 이곳을 따냈을 때 이 버틸 수 있느냐거든요.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팩 이런 데 다 받아야 돼요. 그 팩감이 이런 것도 다 팩감인 겁니다. 다. 여기도 팩감이 있고 굴복 당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때려내겠죠. 이걸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4지 그래서 25 집안 네 36집 38 네 42 26 37 네 이 패를 굴복당하면 흑이 졌습니다. 한 집 반 내서 더 차이 날 수도 있어요. 한 집 반은 졌을 것 같아요. 송혜령 선수는 그냥 뭐 끝내기 하면서 네. 하나씩 따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끝내기 이제 이런 데 먼저 쓰는 게 유령이거든요. 패싸움의 유령.
어차피 끝내기 할 자리를 백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쓸수 있는 백감을 남겨두는 거죠. 네, 지금 김혜미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두어야 될 자리, 어차피 끝내기를 해야 될 자리를 백감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백감 쓰는 요령이라고 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끝내기 겸 백감. 그래야 이제 이런 팩감 같은 걸 소진하지 않고 패스함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뭐 이런 팩감이라든지 네, 결국 물러났어요. 이거는 송일현 승리의 승리가 결정적이네요. 이제 뭐두 집, 한집 정도의 끝내기만 남은 것 네, 같네요. 저 거기에 마지막 큰 자리를 둘수 있어서 네, 이건 한집반 내지 두집반 차이로 보여지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송일호 선수가 네, 1라운드의 패배를 이렇게 또 복수를 하나요? 아, 2라운드요? 네, 아, 1차전 때그 네. 패배를요? 송혜령 선수가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네. 성적이 안 좋을 때 머리를 질끈 묶어 두면 그 다음부터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게또 있습니까? 네, 여자 리그에서도 한번 보여줬는데요. 네. 그 뒤로 성적이 좋죠. 재밌네요. 저도 한번 머리를 묶는 거 한번. 머리가 너무 짧으신데. 네. 열심히 길러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다 뒀습니다. 네, 급해 뭐 관계없이 이겼어요. 물러난다면 이제 한집반 급해를 이긴다면 두집 반으로 보이거든요. 안정권이네요. 패도 이긴 것 같아요, 백이. 백감이 백쪽이 좀더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급해도 100의 승리였고요. 근데 오늘 봐도 정말 송일호 선수가 상당히 잘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잘못 뒀다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김윤 선수 많이 괴롭나 봅니다. 네. 아마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공배를 메우는 가운데 발육돌이 좀 모자란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렇죠. 바둑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바둑도 많은 수들이 바둑판에 두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 초읽기 한 번 가운데 두 선수가 서로 수두를 주고 받으면서 결국에는 송혜령 선수가 많은 부분에서 좀 점수를 따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종국이 됐습니다. 네. 제 계산이 맞다면 두 집 반 차이였거든요. 17집 대 21집. 네, 102집 반 승입니다. 네. 반면으로 네 집을 남겼지만 덤 때문에 102집 반 승이 되겠습니다. SG골프 송혜령 선수가 아주 귀중한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네, 선승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것도 적잖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개인 승수도 5승 3패를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SG골프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선수 기세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송혜령 선수가 먼저 선승을 하면서 경기 SG 골프가 유리하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3국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네. 박진 선수 대 이제 리어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상대전적으로 이제 박진 선수가 이제 앞서 있고 여자 바둑리그가 또 리어 선수는 또 첫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 심리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날 거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박진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은 그렇게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승부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전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네. 1국과 이어지는 3국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